안녕하세요. AP 투자 연구소 김지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CGN입니다. 코드 번호가 096530이 되겠고요. 금일 시간은 2020년 10월 15일 목요일 오후 1시 29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CGN에 대해서는요,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 또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제 내용과 비교를 했을 때 상당 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먼저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는 점도 아울러 밝혀 드립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CGN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GN이라고 하는 회사는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19 진단키트를 판매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순이익을 봤을 때, 이 코로나19 진단키트로 인해서 실적을 이만큼이나 벌수 있는 회사는 이 CGN이 유일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단키트 업체들이 참 여러 개가 너무 많이도 있습니다. 이제는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진단키트의 대장을 찾으라고 하면 저는 그래도 이 CGN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주식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주식이 지금 파란불을 지금 찍는 게 훨씬 더 많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보시면은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올라간 종목보다 내려간 종목이 훨씬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CGN이 그래도 이 빨간불을 켜주고 있다라는 거는 참 반갑다라고 얘기를 드려야 될것 같네요. 이 주가가 오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이 밀렸던 이유는요, 유럽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럽 증시도 빠졌고, 미국 나스닥 증시도 빠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기 영향에 따라서 오늘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빨간불을 아직까지 지켜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침에는 이게 마이너스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예, 마이너스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도 밑에서 이렇게 꼬리를 달아주면서 좀 올라온 부분은 아주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즌에 그 코로나19 진단 키트가요, 이번에 나온 신제품 중에서 이 트윈 데믹이라고 하는 신제품이 있는데요. 이게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올 겨울에 독감이 조금 더 발생한다라고 하면 이 시즌이 다시 한번더이 독감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더 주가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즌의 2분기 실적을 보자라고 했을 때 전체 매출의 비중은요, 미주가 39%, 유럽이 37%, 그 다음에 아시아 중동 2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유럽 쪽에서 이 CGN의 진단 키트를 더 많이 선호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CGN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시즌에 여기 보시면 2분기 실적입니다. 매출액이 2,748억 원, 영업이익이 1,690억, 당기순이익이 1,316억이 났을 정도로 상당히 실적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영업이익률도 61%이기 때문에 마진이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회사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부채 비율도 61%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부담은 아니다. 당좌 비율이 139%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리고 유보율도 2,352%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재무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배당금도 333원 정도 준다라고 하는데요. 한1%한1% 이상은 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차트로 돌아와서 가격적인 얘기를 하자라고 하면 이 30만 원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선을 다시 한번더 그어드릴게요. 이 CJ는 이상하게 이 30만 원에 대이기만 하면 이렇게 좀 내려오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 30만 원만 대이기하면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30만 원 돌파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30만 원을 돌파하고 여기에 안착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규로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기에는 약간은 가격적인 매력은 많이 없다라는 표현을 조금만 써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더갈 수는 있지만 신규 진입하기에는 가격적인 매력은 조금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제가 생각할 때올 3분기와 올 4분기까지도 실적은 좋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코로나19가 끝난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19 치료제가 나오려고 하면 적어도 내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올 3분기와 올 4분기까지는 시즌이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더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맨 위에 보시면 AP 투자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요. 저희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됩니다. 가운데 보시면 라이브에 불이 들어오고 있고 그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무료 추천 종목을 누르시게 되면요. 저희 서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조회수 10만에서 20만이 나올 정도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다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을 누르시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렇게 공지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읽어보시고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려보시면 다우산업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종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 30분 전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점도 알아두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 9시 1분이 되면 이렇게 종목 현재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된다라는 점도 알아두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 저희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이렇게 실시간 댓글 리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도 알아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홈페이지 가입을 안 하셔도 누구나 다볼수 있기 때문에 주식에 관련된 내용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중에 댓글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고요.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